안녕하십니까. 심유 지미 분재입니다. 아, 이 나무는 육송소나무입니다. 육송소나무 아주 어린 것을 이렇게 심어서 많이 자랐습니다. 그런데 이 단엽을 계속 이래 해마다 해왔습니다. 이제 보면은 여기에 긴 잎이 있죠. 긴 잎은 순이 너무 짧아서 이 순치기를 안 한 것입니다. 순치기를 안 하고 자연 그대로 둥그고, 자, 이렇게 짧은 잎, 이것은 순이 이렇게 길었었는데 그것을 잘라주고 다시 이렇게 잎이 짧게, 순 길이가 짧게 새로 탄생을 했습니다. 이것을 오늘은 이 무거운 잎을 빼내고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속이 이렇게 생겼습니다. 보면은 필요 없는 순이 있고 필요한 순이 있는데, 이것을 가려서 제거를 시킬 건 시켜보겠습니다. 자, 이 한 가지에 이 순이 하나, 둘, 세 개가 있습니다. 세 개가 있는데 끝부분에 있는 거 두 개는 남기고, 자, 옆으로 난 것은 잘라버리겠습니다. 요 두 개가 남았습니다. 가운데 이렇게 가지가 있습니다. 이것도 정리를 하겠습니다. 자, 이 가지에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. 자, 여기는 두 가지가 원래 두 가지가 있어서 자를 게 없습니다. 자, 여기는 됐고요. 이거는 그렇네. 이 가지를, 이거는 하늘 방향 가지인데, 이거를 밑에 또 가지가 있습니다. 밑에 여기에 가지가 있죠. 요 가지가 있으니까 이것을 살리고 이것은 제거를 시키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. 끝에 보시면은 아주 약한 순이 하나 있는데, 요것을 좀 캐어서 요렇게 가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이 안에 있는 이것도 필요 없는 가지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여기도 안쪽에 있는 가지를 잘라 정리를 하겠습니다. 자, 여러 개 있는 거는 다 떼고
두 개만 남기면 되겠습니다. 자, 여기 하나, 여기 하나, 두 개가 되겠습니다. 자, 긴 잎은 이 짧은 길이와 비슷하게 잘라버리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. 아, 이것을 묵은 잎을 빼줍니다. 자, 여기도 가지가 많습니다. 자, 일단은 묵은 잎을 빼겠습니다. 자, 여기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세 가지가 있는데 가운데 가지를 정리를 해야겠습니다. 두 개가 남았습니다. 자, 여기도 필요 없는 거는 떼고 묵은 잎을 다 빼줍니다. 자, 정리를 하고 나서 두 개가 남았습니다. 이 철사를 다시 감아보겠습니다.
자, 이런 모양이 되었습니다. 이 전체를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. 자, 시간상 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,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철사는 이 순이 가늘기 때문에 보드랗기 때문에 1mm 짜리를 사용을 하겠습니다. 가지를 다 피었습니다. 피어서 약간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휘어줍니다. 자, 요것은 제일 상부의 수심입니다. 수심.
수심이 일자로 쭉 올라가는 보담 이렇게 감아가지고 휘었습니다. 키도 낮추고 휘어놓으면 모양도 보기가 좋습니다. 자,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. 아, 여러분 잘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이거는 또 세월이 흘러서 차츰차츰 밑에도 굵어지고 가지도 예쁜 가지가 만들어지면은 좋은 작품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잘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음 시간까지 안녕.